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 너무 예쁘죠? 이 추운 12월에 이렇게 하늘하늘 예쁘게, 피어 있는 야생화. 제가 옮겨 심었거든요. 여기 옮겨 심었는데, 3일째 이렇게 생생하니 있어주니까, 이 또한 행복입니다. 행복이 별 것이 아니죠. 예, 이 꽃들이 주는 행복이 아주 큰것 같아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내일부터 이제 영하 1도, 주말 되면 영하 2도. 서리는 내렸어도, 여기는 아직 남부지방은 아직 따뜻한 편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생생하니 있어줘서 참 고맙고 기특합니다. 예쁩니다. 주말에 식구들이 총 출동해서 이렇게 밑에 잡초 매트를 깔고 디짐석을 이렇게 놨습니다. 아, 이 디짐석이 굉장히 그 무게감이 엄청나요. 근데 이 디짐석 놓느라고 온 식구들이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냈다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가족의 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또 가족들이 다 모여서 힘든 일 하고 또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고, 여기 삽목이 국화 여기 옮겨 심었는데 이렇게 지금 생생하니 아직은 견뎌주고 있습니다. 영하 2도 이렇게 떨어지면 아이들도 힘들겠죠.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 우리 연못 파주신 우리 사장님께서 심어주신 우리 동백도 아주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새우를 키우겠다고 연못을 아주 뒤딱 크게 백록담 천지연까지 이렇게 팠습니다. 아, 계획대로 잘 될지 모르겠지만 부딪혀 보는 겁니다. 금관어도 이렇게 옮겨 심었는데 아직은 생생하니 얘는 씨앗은 못 맺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생생하니 있어주네요. 그리고 청화숙부쟁이도 이렇게 몇 포기 옮겼는데 요 작은 아이들은 다 삽목둥이에요. 이렇게 옮겼는데 또 지치지 않고 이렇게 있어주니까 기특합니다. 요 아이들은 지금 추위에도 강하고 번식도 잘하고 내년 되면 폭풍 성장해서 아마 한무더기 여기 숙부쟁이, 청아 숙부쟁이 자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란타나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완전히 씨앗만 다 맺었어요. 씨앗 보이죠? 이렇게 익은 씨앗도 간간이 보이지만 이렇게 날씨가 추우니까 위기감에서 이렇게 씨앗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만큼 꽃이 많이 피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제 모아서 이렇게 오늘은 비닐이라도 씌워 줘볼까 하고 시작을 해봅니다. 서리가 내렸을 법한데 아직 고추들이 생생합니다. 오늘은 요 자그마한 고추들 따서 저녁 상 밥상 위에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입도 너무 싱싱하죠. 전부 다 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이 란타나 잎은 추워서 색감이 변하고 마르고, 근데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보석같이 이렇게 색까지 변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칸나, 클레오파트라 한번 보시겠어요? 세상에, 어떡해요, 어떡해요. 이 새순이 이렇게 귀엽게 나오는데, 칸나가 우리 지인 꽃동생이 줘가지고 제가 여름 내내 꽃 보고 이쁘다, 이쁘고 예쁘다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장이 새 잎이 새순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추워서 어떡하나. 여기 또 나왔네요. 새순이 네 개나 나왔잖아요. 아이고, 이제 영하 2도로 떨어지면 애들이 좀 걱정은 되네요. 약간 비닐로 좀 감싸 줘봐야 되겠어요. 아직도 예쁜 우리 바늘꽃 좀 보세요. 아유, 조금 더 있다가 조금 잘라줘야 되겠다 싶어요. 아직은 너무 생생해서 자르기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이 클레마티스는 이게 마른 줄기를 자르면 안 됩니다. 말라서 죽은 것 같지만
새봄이 오면 또이 아이가 생기를 찾으면서 여기 또 새순이 나오니까 조금 너저분해도 참아주세요. 아, 메리골드들이 이제 그죠? 씨앗을 많이 맺고 있어요. 얘들아 씨앗을 많이 맺고 있네요. 정말 늦게까지 있어주는 메리골드들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꽃 피워주던 멜람포디움 이제 말라가지고 요 잘라가지고 여기저기 제가 막 던져놨어요. 자연바라 여기저기서 자연바라 되기를 바라면서 던져놨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꽃이 남았네요. 내년에는 이 아이가 무성하게 좀 여러 곳으로 더위에 엄청 강한 아이죠. 장마에도 끄떡 없으니까 내년에 이 아이를 좀 많이 심어 봐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이 아이 이제 어제 이렇게 앙 다물고 있더니 오늘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봉우리를 터트리네요. 이 아이 색감에 반해서 제가 데려와서 봄에 심었었는데 굉장히 많이 크고 또 꽃도 간간이 보여주니까 이뻐요. 색감이 굉장히 예쁘고 또 약간 속에 하트 모양으로 꽃피는 사진이 있어서 사진만 보고 데려왔는데 지금도 새순도 나고 네, 새순도 나고 꽃도 아유 이제 꽃봉오리까지 있는데 아유 짠합니다. 여기도 여기 꽃송이가 있네요. 장미들이 좀잘 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고구마 밭에 오늘 여기저기 고구마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애들이랑 캐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아이고 세상에 종이꽃 좀 봐요. 종이꽃 어머나 이렇게 예쁠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너무 예쁘죠. 한번 해보세요. 봐도 봐도 이쁜 아이입니다. 어머나 얘좀 보세요. 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얘도 예쁘고 색감에 그다 각자의 매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 이 색감 좀 보세요.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피는 모습도 오래 피어 있었던 오른쪽에는 오래 피어 있었던 아이거든요. 이제 한장한장 꽃잎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아 세상에 이 아이들은 핀 지가 오래된 아이들입니다. 아 그래도 예쁘죠. 너무 예뻐요. 오늘은 종이꽃 예찬입니다. 여기 또 장미가 너무 깔끔하고 이쁘게 피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피었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네요. 요 구절초들 좀 보세요. 아, 늦게 핀 구절초가 너무너무 색감도 이쁘고 요 색감에 이 색감도 피어나고 있고요. 여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피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아, 이 색감 좀 보세요. 와, 정말 자연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분재국화 좀 보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노릇스름 연노랑으로 피어나다가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진한 색감으로 점점 변해간답니다. 아, 정말 예쁩니다. 색감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죠. 눈에 딱 띄는 아이 분재국화예요. 그리고 발렌타인 자스민도 이 삽목이가 원래 결국은 꽃을 보지 못하고 막 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 끝에 꽃이 맺혔거든요. 꽃이 맺혔는데 영하로 떨어지면 이 아이들이 아마 못 견딜 것 같아요. 오늘은 화분으로 옮기기는 좀 부담스럽고 좀 자르고 아랫도리만 조금 보온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천이롱 여전합니다. 진짜 변치 않는 천이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삽목에서 이거 봤을 때한 뼘도 안 되는 요런 아이들 국화 지금 빛을 잃어가고 있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아이고야 여기 단풍 한 뿜만 안 됩니다. 조그만 아이인데 이렇게 색감이 물이 예쁘게 들었네요. 아이고 제 역할을 다 한답니다. 자연은 여기 삽목이들 이렇게 직삽목하고 삽목이들 옮겨주고 했던 곳인데요. 이 눈들이 보이죠? 얘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금 흙을 듬뿍듬뿍 좀 복토를 해준다고 할까요? 그렇게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첫 겨울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좀
보호가 필요하겠죠. 남부지방에는 특별히 뭐 수국에 월동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런 어린 뭐 산모기들은 아무래도 조금 특별 조치가 필요하겠죠. 아, 황금사슬 보세요. 색감이 어쩜 이렇게 노랗게 변할까요? 이 산모기들 이렇게 툭툭툭 꽂아놨던 아이들이 이렇게 색감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 아이도, 이 아이가 이렇게, 아, 이건 뭔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실 것 같은데 아실 분들은. 아, 이파리가 제 엄지손톱 말합니다. 이 아이는 방울포? 뭐 그런 종류 같아요. 입장으로 봤을 때. 아주 싱그럽고, 아, 예쁘고. 어, 방울토마토 보세요. 못 살아. 어떡해. 방울토마토. 이렇게 익지도 못하고. 딸린 거 보세요. 늦게 산목이 꽂아놨더니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12월인데 토마토가 이렇게 열려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시죠? 폭설 맞은 우리 중이북에 사시는 님들은. 미니 백일홍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이고, 서리에 이렇게 위에는 마르고 옆에는 꽃이 피고 이 아기라톰들이에요. 아기라톰 이제 뿌리 월동만 아니면 자연바람만 기대하고 이 아이들까지 분해 옮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엄청 여름에 공중뿌리로 엄청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위에는 이파리가 이렇게 말랐지만 속은 엄청 생생하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죠? 노란 능소화가 아직도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어떡해요? 엄청 꽃봉오리도 많이 맺혀 있는데. 아이고, 얘들도 좀 보온을 좀 해주고 지금부터 조금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일할 시간 많지 않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남부지방이라 남부지방 꽃들 보여드렸고요. 다음엔 또 어떤 소식이 있을지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